본격적인 시스템 소개에 앞서 비원의 공간 구조와 기계 리스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윤광준 선생님의 오디오 시청실 비원은 건물 지하 약 20평 공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 간단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분 다 아시는 탄노이 네. 오토그래프고요. 네. 오토그래프의 몇 년도 산이죠? 유닛은 네. 모니터 레드예요. 네. 레드인데 후경 이 골드랑 겹친 시기쯤이에요. 네, 네. 67년 뭐 이때쯤 나온 거라고 내가 네, 알고. 네. 네. 그다음에 그 스피커가 여기에 들어왔는데. 지금 인클로저 구성으로 20년 전에 그때 구매하신 네. 건가요? 한 세 사람이 낑낑대고 저걸 목도를 해가지고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아, 네네네. 그래서 저거를 바꾸고 싶었으나, 네. 바꾸고 싶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저거 어떻게 끌고 나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스피커를 움직일 수 없으니까 저 스피커를 잘 울리기 위한 시도와 노력이 20년 동안의 과정이었어요. 어쨌든 탄노이에는 진공관 앰프라고 하는 한간의 세간의 어떤 그 평, 그 다음에 그런 정설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한 18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아, 그렇게 진공관만 쓰고 싶다고. 네. 네. 온갖 진공관이 또 다 드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한 지금 자디스, 그 다음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예를 들어가지고 자작. 네, 응? 네, 네. 진공관의 제왕이라는 300B, 300B. 신도, 콜톤 등등등 하여간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해봤어요. 이게. 지금도 좋은 게 있는데 일본 웨스턴 라브에서 만든 2A3 파라 싱글 앰프가 있어요. 저걸 어렵게 구해가지고 어쨌든 최근까지 썼어요. 탄노이가 다 좋은데 멍멍하다는 게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이제 공통점 네. 그 평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오토그래프는 더해요. 인클로저의 구조 때문에 투명하게 들리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뭔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 학씩 더 달기 시작한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지금 위에 혼이랑 그렇죠. 리본 트위터가 더 네. 대해진 거죠. 동축형 스피커인 탄노이 유닛에다가 JBL 혼을 한번부터 실험을 하게 됩니다. JBL 혼? 네. 네네네. 저 혼은 이제 프로용 혼인데 저거의 발전판이 이제 K9500에 들어가죠. JBL. 아크릴 혼으로 이제 바뀌죠, 저게. 네. 저런 바이레디얼 중에 아주 지향각이 네, 이렇게 작은, 네. 작은 그런 이제 형태인데 저 형태의 혼이 펼쳐진 각도 지향각이 네. 좀 넓어져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슈퍼 트위터. 네네. 네. 저 일렉트로 보이스의 T35를 이제 달았는데 내가 구상하고 있었던 스피커의 어떤 그 전형은 올 혼 타입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제 나만의 고집 같은 거에서 네네. 올 혼 타입의 장점은 뭐냐면 에너지감이 넘친다는 게 제일 이제 큰 네. 특징으로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의 특징을 어쨌든 좀 더 이렇게 극대화시켜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저렇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변칙 타입의 이제 스피커 시스템이 된 셈인데 네. 그러니까 영국, 미국의 합작 뭐 스피커 정도 되겠죠. 그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저 JBL 혼의 드라이버는 또 알텍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질적인 물건들의 이제 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아, 그럼 JBL 혼에다가 알텍 드라이버가 드라이버는 알텍이에요. 아. 그다음 네트워크를 알텍 그 네트워크를 썼고 디바이딩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그야말로 요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귀로만 튜닝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깨달은 건데 뭐냐면 오디오를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게 내 지론이에요. 우리가 오디오를 하고 있는데 왜 오디오가 그렇게 만족하지 않을까? 충분한 시간을 들어서 그걸 테스트하고 그렇죠. 내가 만족할 만한 상태까지 뭘 해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비싸건 싸건 유명하건 유명하지 않은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 소리를 그 퀄리티를 어떻게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보는 거죠. 또 이제 제가 좀 아쉬운 네. 것 중에 하나는 오디오는 자기 만족감이고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해서 계속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일인데 아쉬운 게 이제 저는 오디오 꼰대라고 부르는데 와서 쓴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야? 나만 평. 이걸 했어야지. 그치.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좋은 의미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 자신의 음을 다듬어 나가는 과정인데 타자의 욕망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디오는 굉장히 내밀한 행위거든요. 그 누가 너 쟤랑 결혼해 한다고 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알아봤을 때 가서 내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대상을 만나는 과정인데 그게 좀 아쉽더란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런 실수를 왜 반복을 할까? 네. 그다음에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까? 그다음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결국은 오디오의 묘미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응?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디오를 하는 건 좋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 저걸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오디오가 종착지가 아니라 그렇죠. 저희가 음악을 듣기 위해서 도구로서 선택을 한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목표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걸 통해서 얼마나 내가 원하는 상태의 음악을 만들 수 있느냐. 그렇죠. 그 결과를 내가 수용할 수 있느냐. 이게 그렇죠. 문제인 건데. 네네. 어쨌든 관역이 고정돼 있어야 맞추기가 쉽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응? 네네. 근데 저한테는 그 관역이 저 탐로였어. 얘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나갈 수도 없고. 맞습니다. 대치가 네. 될 수도 없고. 그래서 모든 시도는 어쨌든 저 탐뇌를 잘 울리기 위한 이제 과정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죠. 시간도 들 수 있었고. 그것에 20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뭔가를 하여간 가능성을 한번 내 뭐 타진해 보기도 하고 뭐 실망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하여간 충분히 겪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또 다른 이제 호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그럼 내가 썼던 기계들은 이게 과연 전부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소에는 굉장히 자작, 스스로 뭘 만드는 데 관심이 많았거든. 그런데 마침 이제 코로나 19로 인해가지고 네네. 나한테 무한대의 시간이 갑자기 주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시기를 보내시기 위해 저한테 이제 아주 신나서 말씀하셨던 네. 새로운 취미가 있으셨다고. 네. 그 관심이 뭐냐면은 네. 중국의 알리였었어요.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새로운 세계를 이제 알게 되죠. 근데 거기에 온갖 오디오 파트가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중국이 오디오 공장 자임하면서 거기서 수많은 제품들이 생산되는데 그 부품들을 하나씩 요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고 굉장히 개무시를 했어. 네네네. 니들이 무슨 오디오를 해.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 그랬었어요. 이게. 네.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네.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마크 레빈슨이 190불 뭐 이런 식이야. 어쨌든 내가 궁금했던 기계들을 한번 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된 거죠. 네. 그래도 그걸 하나씩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내 손으로 조립을 하기 시작했어. 시간도 보내실 겸 음도 궁금하시니까 그렇지. 또. 네. 꼬박 1년이 걸렸어요. 아, 1년 동안 하셨구나. 그 중에 가장 큰 관심은 난 딴 건 나 관심 없고 네. 프리앰프였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에 무려 6기종의 프리앰프를 이제 섭렵. 아, 6모델을? 와, 네. 6대의 프리앰프를 섭렵을 했으니까 이제 그것도 네. 성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얘는 역시 기대보다 못했고, 네. 얘는 기대보다 좀 좋아. 이런 식의 이제 이 선별의 기준들이 생기기 시작한 건데. 네. 결국은 최종적으로 납점이 된 게 FM 어쿠스틱스예요. FM 어쿠스틱의 한 30년 전에 모델인 255라고 하는 그 프리앰프가 있는데. 네네. 명기였었죠. 예, 이건 뭐 워낙 비싸가지고 도대체 나하고는 도저히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기계였었는데. 어쨌든 알리 덕분에. 네. 어쨌든 굉장히 싼 값에 이제 이걸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쓰고 계시고. 예, 예. 네. 아, 너무 좋은 거야. 죽어라고 자작이라는 세계에 한 1년을 빠져보니까 네. 어, 이제 힘이 들어서 못하겠어. 이제 더 이상 이제 한 개. 아, 6개까지 해서 되지. 네,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내 관심의 기계들은 다 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오지 않으면 또 뭐 쉽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어쨌든 지금의 상태로 굉장히 만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평소에 내가 이제 가졌던 오디오 상식들 어떤 원칙 같은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이제 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오디오의 구사의 어떤 그 원칙 중에 하나가 프리와 파워를 연결하는 데는 반드시 매칭 트랜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네. 게 있어요. 그 웨스턴 시절부터 그 써왔던 방법이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이후에는 설계의 어떤 관점이 바뀌어가지고 어쨌든 네. 물리적인 임피던스만 맞으면 별 문제 없는 거다 네.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써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연결하는데 결국은 트랜스라고 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 평소에 내 확신이 맞았어.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프리앰프와 파워앰프를 연결하는 매칭 트랜스를 써요. 그다음에 그 매칭 트랜스가 알리보다 한 수십 배 더 비싼 트랜스야. 이게 바로 이제 구사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데 나는 네. 뭐 보여주는 건 별로 관심이 없고 난 다 해봤던 건데 뭐 굳이 이거 다 잡더라고 네. 뭐 있어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 매칭 트랜스를 써가지고 구동을 시켜봤더니 정말 기대 이상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 파워는 또 되게 웃기게 구했어요. 오디오 관심 있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80년대 이전에 댄 다고스트로 아까 크렐 얘기 네, 계속했잖아요. 네. 네, 네. 크렐이 살림나기 전에 이제 먼델이라는 회사에 잠깐 이제 엔지니어로 이제 재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하기 전에 직원으로 있는 거죠. 네. 설계 파트의 뭐 역할을 했어요. 네. 그때 만든 앰프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그 아라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회사였죠. 네.
당시. 유명한데 약간 굉장히 싼 앰프죠, 그럼. 그렇죠. 네. 푸어맨 맥킨토시가 저 뭐야 다이나코라고 얘기하듯이. 네. 크렐 못 사는 사람이 저거 살고. 네네. 뭐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 치고. 맞습니다. 네네. 맞아요. 유학생들이 많았었던 네. 제품. 맞아요. 그다음에 조그만한 건 이제 성의한 차고 뭔가 네. 다음 곱서라고. 그 당시에 하는데. 뭐 에드컴. 그렇지. 막 이런. 에드컴. 그렇죠. 유학생들 다 샀다 그러면. 예예예. 예, 예. 네. 그리고 이 댄다고 스트로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제가 이제 눈이 반짝반짝해지지 않았겠어요. 네. 어, 얘가 이런 걸 다 만들어서 왜 덜커덕 저걸 샀어. 그리고 탁 물렸는데 진공관이 좋다고 다 개소리야. TR이. 그럼요. 이게 이제 우리의 편견이더라 이거야. 탄노이 TR을 물리면 안 되는 거야가 내 생각을 지배적으로 이제 지배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저 싸구려 파워앰프가 그야말로 저 탄노이를 흔드는데 좀 이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환상의 조합이에요. 오디오를 한 사람의 그 이 습성이라는 게 네. 지 소리가 좋으면 이게 입이 근질근질하잖아. 응? 누군가 저 잡아가지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죄에 마침 이광일 사장이 여기 온 거야. 에이프리 뮤직을 창업하셨고 현재는 SA 사이먼 오디오 랩이라는 대표이신 이광일 대표님이십니다. 아 네.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럼. 아 이또 이사장하고 좀 친하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이분이 탁 오셔가지고 제가 말을 탁 듣는데 고개를 계속 동하더라고. 네. 그래서 난 이제 속으로 이제 가슴이 철렁했을 거 아니야. 아, 이때 이분이 뭔 소리를 하실까 이제 이렇게 네, 된 거야. 네. 근데 기대보다 훨씬 좋아요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아, 칭찬 잘 안 하시는 분. 그러니까 네. 내가 신뢰할 만한 분으로부터 이제 컨펌을 받게 된 거야. 이게 내가 잘못한 건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프리 파워가 해결됐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앞단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네. 또 이 이전에 엄청나게 내가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했어. 스트리밍 서비스는 내가 한번 써보겠다라고 해서 타이다를 시작했던 거예요. 맥에서 소스를 빼고 DAC만 어쨌든 쓸만한 걸 하나 걸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또 그 출처가 네. 또 알리야. 요즘 알리에 네. 보시면 굉장히 스펙이 뛰어난데도 가격이 너무너무 저렴한 DAC들이 중국에서 많이 맞아요. 나오고 있습니다. SMSL DAC를 하나 이제 선택을 네. 했는데 쓰고 계시죠. 네. 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용자가 있는 그 그렇더라고요. DAC입니다. 맞습니다. 네. 맥에서 바로 아웃을 해가지고 SMSL DAC를 거쳐가지고 그냥 소스를 쓰면 돼요. 지금까지 했던 네트워크 플레이어보다 더 좋아. 소리가? 믿거나 말거나예요. 네네. 오늘 시스템 아마 보시는 분들은 스피커 다운을 이 기기에 궁금하실 것 같아요. 현재 쓰시는 네. 턴테이블 두 대가 있는데 네, 네. 두 대가 어떤 제품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턴테이블은요. 네. 나의 이제 메인 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네. 테크닉스. 저기 가장 앞에 가장 네, 잘생기게 큰 거, 큰 거. 네, 놓여있는 SP10 마크 2를 쓰고 있고요. 네, 네. 저 SP10 마크 2는 70년대에 이제 생산이 된 건데 일본 오디오 전성기 때 네, 전성기 네. 때 대형 턴테이블이 일본에서 쏟아나왔었던 그렇죠, 시기가 그렇죠. 있었는데 네, 네. 그 당시에도 명기로 꼽혔던 모델 중에 하나죠. 그게 세월을 듣고 최근에 네. R로 다시 이제 네, 네. 재생산되잖아요. 훨씬 맞습니다. 더 고성능의 물건이 되어버렸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엔지니어링 회사 대표분이 한 분 계신데 네. 그분은 이제 기계 만드는 게 직업이잖아요. 전문가인데 네, 네. 이거를 만약에 새로 만든다면 1억이 들어도 이 정도의 퀄리티를 못 만든다고 그분이 얘기했어요. 아, 네네. 저 정도의 퀄러티와 소위 말해서 재료와 이런 걸 쓴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군소 메이커에서 할 수 있는 물건들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게. 네네. 어쨌든 그 정도의 이제 신뢰도가 있는 부분인데, 아까 처음부터 난 저게 듬직하게 마음에 들었어요. 네네. 근데 저 플레이어를 쓰려면 풀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저건 방송 장비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바퀴가 달린 그런 렉에 그냥 얹어놓고 쓰던 거거든요. 네. 그 풀린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달라지는 건데, 저 모터를 구하고, 풀린스를 찾는데 또 몇 년을 보내요. 그러고 저건 지금 돌아가신 장풍 선생의 유작이에요, 저 풀린스가. 아, 네네. 저 테크닉스 SP10 마크 2, 마크 3를 위해 가지고 10대를 저 풀린스를 제작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대가 저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대는 이제 린 LP12인데 저 린은 뭐 워낙 오래 전부터 내가 썼던 기계이기도 하고 두 대 네. 정도를 내 그동안 했었는데 린을 써본 분들은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지점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좋다고 하는 턴테이블인데 네. 생긴 게 너무 부실해. 여러 번 더 실망해. 그렇죠. 네? 밑에 아 내부를 보면 더 실망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허접한 기계가 소리가 네. 난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어쨌든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신뢰가 별로 가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테크닉스와는 극단에 서로 위치하는 그렇죠, 제품일 그렇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수십 년 동안 어쨌든 저거를 개선을 해가지고 이제 네.
요즘에 아주 다시 나오고 예, 있습니다. 네. 첫날에 이제 이 퀄리티까지 이제 도드란 게 니인데 참 니는 그런 지점에서 훌륭한 회사라고 봐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있지 않으면 50년 가까운 세월을 저걸 포기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디자인 하나도 완벽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맞습니다. 두 대의 LP212를 쓰면서 솔직히 좀 실망을 했어. 워낙 그 이후에 이쁜 게 많이 나왔잖아요. 야, 내가 지금 내 속아와서 산 세월이 아깝다 하면서 저걸 이제 과감하게 두 대까지를 쓰고 있는데 내쳤어요, 그게. 네. 그리고 한 20년 가까이를 어쨌든 저 린하고 나온 지 상관이 없는 이제 네. 우리 살아서. 최근에 다시 관심이 생겼어요. 아니,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아닐까. 옛 애인의 진가를 내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닐까, 뭐 이런 반성을 하게 된 거지, 이게. 저 약간 촌스러웠던 첫사랑의 그렇지, 느낌인데 그렇지. 저도 약간 비슷한 게 90년대 제 돈으로 산 첫 턴테이블이 중고로 LP12 산 거였거든요. 아니, 왜냐면 시작할 때 저거 외에는 가격이나 뭐 일단은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워낙 많이 쓰시고 추천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근데 선생님이 다시 사셔서 다시 저도 사고 싶어서 지금 마음이 흔들려갖고. 네. 그래서 최근에 턴테이블 LP12를 이게. 네. 다시 보니까 너무 정교하고 잘 만들었어요. 뭐 개성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루어졌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에이스, 뭐 네. 스프링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풀옵션으로 하면 한 5천만 원 가까이. 엄청나게 합니다. 비싼 네. 이제 턴테이블 네, 제품이죠. 네. 근데 생긴 건 여전히 똑같아요. 옛날 똑같죠. 거랑. 맞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새 턴테이블을, 새 린을 들어봤으나. 네. 어쨌든 현대, 지금 볼 수 있는 하이엔드 턴테이블의 퀄리티예요. 너무 좋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 지금 턴테이블 같은 소리가 난다면 왜 린을 써야 되지? 거꾸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갈리는 지점이 네. 소리가 참 좋아진 건 맞는데 너무 LP12만의 원래 갖고 있던 매력이, 맛이 바로 이제 그 지점이에요. 사라진 것 같다는 이제 얘기들이 네. 있는 거예요. 네. 내 기억의 원점으로서의 린은 어쨌든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다시 예전의 린을 이제 찾게 됐어요. 네. 우연찮게 저 턴테이블을 다시 구하게 됐는데 저 토남도 좋은 건 아니에요. 레가 토남, 네. RB300. 아주 뭐 굉장히 값싼 그 이제 토남인데 저거를 선택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카트리지를 이렇게 물려줍니다. 어우, 예전에 몰랐던 이제 매력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린은 과거의 린이 린이야. 저 네네. 부실함을 안고 그 부실함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결국 린의 매력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정감이 있고 네. 내 기억의 원점에 이게 부합하는 어떤 이 퀄리티의 소리를 들려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이광일 대표의 말씀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이 린을 했다고 내가 하도 이제 흥분을 하고 이제 막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나한테 카트리지를 하나 하사를 해주셨어요. 이야, 남자십니다. 아,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받으셨으니까 이렇게 칭찬하셔야죠. 그럼, 아, 좋은 거 자기 혼자 갖지 말고 좀 나눠주고 그러고 살아야지. 아, 이원 사장님은 오디오 업계 보기 드문 그냥 상남자세요. 아, 그래서 참 네. 나이는 이렇게 먹는 거구나 하는 걸 내가 이제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봤어요. 정말 네. 너무나 좋은 카트리지를 나한테 이제 주셨어요. 그걸 어디다 달겠어요? 린에다 달아야지. 그 지금 그 린에 달려있는 카트리지는 네. 이광일 대표가 저한테 주신 카트리지고. 네. 브랜드가 뭔가요? MC 로만이라고 네. 굉장히 오래된 카트리지인데 네. 한때 오토폰의 최고급 카트리지 중에 하나죠. MC7500의 전신이에요, 이건. 아, 네네네. 오토폰이 워낙 이제 훌륭한 회사긴 하지만 굉장히 그 오토폰의 라인업이 진짜 풍부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저기 뭐야 SP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하이엔드까지를 다 구비하고 있는 게 이제 오토폰인데 어쨌든 한 세대 전에 최고급 카트리지죠. 자기.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하피TV의 플레이리스트를 전달해 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플레이리스트 줄여서 애플 콘텐츠 2탄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뽑아주신 플레이리스트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에게 플레이리스트를 보내주셨잖아요. 예. 보내주신 플레이리스트가 작품수로는 이제 9편이 예. 되는데요. 이 플레이리스트를 선곡해 주신 이유나 뭐 주제가 있을까요? 주제는 없고요. 취향의 한 일면을 이제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네네. 저는 평생을 이제 음악을 듣고 살았어요. 네. 근데 음악을 듣는 내만의 기준이 있는데 편중하지 말자가 내 이제 그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편식하지 말자. 네, 편식하지 말자. 편중되지 네. 말자. 그렇죠. 솔리지. 네. 실제로 가장 많은 시간을 음악을 들으면서 보내는 건 뭐 역시 이제 클래식 음악. 나한테 익숙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오랫동안 관심 가졌던 분야이기도 하고 해서. 맞습니다. 뭐 시간으로 볼 땐 제일 많습니다. 그게. 네. 근데 모두가 클래식 음악을 듣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 여전히 지금 나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이제 바흐죠. 야, 뭐 기승전 네. 바흐죠. 결국 네, 음악을 네,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흐의 수많은 음악 중에서 여전히 나의 관심과 심금을 울리는 곡은 여전히
바흐의 첼로 조곡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 곡이야말로 모노크롬 유명하고 네. 그다음에 수많은 명연이 있고 이제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과거의 연주는 이제 그만 듣겠다는 게 제 선택이기도 합니다. 네. 새로운 연주자들이 새로운 해석으로 바흐를 네. 접근을 하고 네. 바흐의 세계를 펼쳐진다는 게 너무 이제 매력적인 거예요. 네. 근데 최근의 녹음들은 연주도 훌륭하지만 녹음의 퀄리티가 너무 그렇죠. 뛰어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이전의 음악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현장감 같은 것들이 너무나 이제 무신 이제 네. 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흐의 곡을 하나 골랐고, 네. 그다음에 또 한 명의 아주 유명한 네. 소프라노를 선택을 했는데 그게 바로 실비아 사스입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이 나이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네. 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내가 좋아했던 시절의 그 이제 소프라노기 때문에 우리에겐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실비아 사스라고 하는 네. 그 소프라노입니다. 헝가리 출신이죠. 네. 헝가리에서는 거의 마리아 칼라스의 버금가 아주 명망과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가수기도 하죠. 이 소프라노의 음색은 너무나 독특하고 네. 아름답습니다. 네, 정말. 네. 감정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요한 그 우울한 음색이 있어요, 그게. 네네네. 소프라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장단점들이 있는데, 실비아 사스의 그 우울한 음색, 설명할 수 없는 지점까지를 표현해내는 그 노래에 반하게 되는 거죠. 네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게 평화를, 빠체빠체를 이번에 이제 그 선곡을 했고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곡부터 예.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첫 번째 이제 도울스의 The End 예, 예. 선곡하셨네요. 도울스야 여러분 다 아시지만 과거의 가수긴 합니다. 네. 근데 워낙 짧은 생을 살다간 불꽃같이 살다간 아티스트 같죠. 중에 하나죠. 네, 네. 이 도울스의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0년대, 70년대 월남전을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시대적 상황이나 이런 네, 거를 네. 이제 알면 도울스의 음악이 좀 더 이제 실감 있게 다가오는데 네. 이 The End라고 하는 곡은 굉장히 긴 그렇죠. 러닝타임의 곡이 11분 정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저 지옥의 묵시록을 보게 되면 네. 그 네. 오프닝에 나오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대령이 네. 코크 대령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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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크 대령을 찾아서 네. 그 밀림 속을 막 걸 때 네. 도울스의 디엔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OST로 알고 있는 분들도 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전곡을 들어본 분이 아마 그렇죠. 많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이 도울스의 디엔드라고 하는 건 정말 시대의 절망 같은 것들. 네. 네. 시대의 그 아픔 같은 것들을 이렇게 실감나게 그리는 음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매력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의외라고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빌리 아일리시의 네. Your Power. 빌리 아일리시를 안다는 것은 현재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내가 비록 나이가 먹은 사람이긴 하지만 네. 여전히 빌리 아일리시의 팬이 될 수 있다는 걸 특별관한테 보여주려고 최근에 Your Power 같은 이 곡은 정말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네. 그야말로 멜로디가 사라진 그다음에 리듬만 남은 그다음에 이 텍스트가 빠진 음악의 시대에 네. 어떤 가사로서의 전달되는 음악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빌리 아일리시라고 하는 그 가수가 대표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의 정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잘 네. 드러낸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음악이라고 봅니다. 아주 자주 듣고 있는 곡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또 세 번째 곡은 약간 유사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한국의 이제 자우림 김윤아 씨의 네, 고잉홈 네. 선곡해 주셨어요. 제가 김윤아의 찐팬이에요. 네? 자우림 시절부터. 네네네. 네.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가 누가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네. 모르겠어요. 나는 어쨌든 내게는 김윤아야. 응? 아... 김윤아는 내가 예전에 그 기자 시절부터 이 김윤아가 나의 취재 대상이었었어. 아 그러셨구나. 네네네네 데뷔했을 때. 네. 90년대 말에. 또 자우림 시절에 내가 김윤아를 지켜봤고 네네. 그다음에 그 활동을 이렇게 봤죠. 네. 여전히 넘치는 에너지로 그러니까. 자기의 음악 세계를 펼쳐나간다는 의미에서 참 매력적인 가수죠. 맞습니다. 네. 네네. 그 중에 단 한 곡을 꼽으면 네. 당연히 고잉 홈이죠. 그렇더라고요. 예. 사실 오디오 파일 분들이 약간 레퍼런스 곡으로 많이 들으시는 곡이기도 한데 이 곡이 의미 있는 건 또 김윤아 씨 자작곡이에요. 그렇죠. 자사 작곡을 직접 한 곡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컬러가 분명한 가수가 있다는 건 참 시대의 축복이기도 하죠. 이게. 네네네. 닐스 페터 모페르라고 하는 그 재즈 아티스트는 참 독특한 음악을 펼치고 있는 그 뮤지션이기도 하죠, 그게. 네, 저도 굉장히 즐겨 들었던. 네. 국내에도 몇 번 왔었어요. 네.
그리고, 알아서 한번 네. 페스티벌에 왔던 그 저 뮤지션이구나 한데. 네. 그리고 레이블이 또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ECM 레이블에서 네. 나온 거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닐스 페터 몰베르는 워낙 이제 활동 영역이 넓기 때문에 ECM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레이블에서 이제 맞습니다. 그 음반을 네. 내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작을 꼽으라면 칼마가 당연히 네. 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정말 오디오가 좋으면 좋을수록 네. 이 음악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실감을 하게 네. 될 겁니다. 그게. 어쨌든 애들은 가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작은 스피커에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 맞습니다. 소리가 펼쳐지는 공간을 네.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입자랑 배음들이 표현이 돼야 되는데 사실 죄송하지만 웬만한 스피커로는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작은 스피커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에 표현할 수 없는 세계가 있는데 네. 그러한 세계를 담아내고 있는 게 카르마라고 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곡은 이제 톰 웨이츠. 네. 네. 이 톰 웨이츠도 참 중요한 가수 중에 하나죠. 네. 미국의 포크, 그다음에 미국의 음악을 이야기할 때 이런 비유가 딱 맞을 것 같아요. 가수를 가르치는 가수 선생님. 가수. 바로 톰 웨이츠죠. 그렇죠. 뮤지션의 뮤지션으로 불리는. 가수의 가수가 바로 그러니까. 톰 웨이츠인데 네. 이 톰 웨이츠는 그 독특함, 그다음에 기행, 우리에게 잘못 알려진 부분이 굉장히 많은 가수이기도 해요. 그걸로 거의 대표되는 경우도 네. 많고 한국에서는 이제 그 다크나이트 히스레저가 조커를 네. 그 사람을 벤치마킹했다고 그렇죠, 해서 그렇죠.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다 뻥이라는 거예요. 약간 그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그렇죠. 그 주전으로 왔던 뭐 그런 시절에 약간 예, 그 뭐, 사람이기 때문에 뉴욕의 옐로우 캡 뒷자리에서 태어났다는 거 이거 다 거짓말이고 네. 그 스스로 구라를 쳤다는 그렇죠, 얘기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러니까 네. 난 마치 앤디 월 같은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네, 네. 포장할 줄 알고 그렇죠. 자기를 세상에 어떻게 어필할 줄을 아는 네.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결혼도 수십 번 했을 것 같은데 네. 와이프랑 너무 잘 살고 있고요. 네, 오랫동안. 어쨌든 네. 우리의 기대와 네. 네. 그다음에 이 고정적인 이미지와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굉장히 개성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요즘 유행하는 부캐 같은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네. 충실한 네. 네, 캐릭터였다고 봐요. 내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건 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리키 존스의 전 애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 예?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다음 곡은 리키 리 존스. 곡을 선정해 주셨어요. 네, 어, 네. 이와 뻔하죠. 네, 네, 네. 이렇게 붙여서. 톰 웨이츠의 전 애인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네, 네. 리키 리 존스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네. 의미를 지니죠. 네, 네. 그런데 이 리키 존스는 그야말로 독특한 개성적인 가수이기도 하고 네. 여러분 요즘에 사면 스테레오 이제 오디오 파일용 LP를 보게 되면 네. 예의 없이 들어가 있는 가수 그렇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리키 리 존스잖아요. 맞습니다. 이 리키 리 존스는 초창기 음악들이 좋아요. 네, 이게 아마 데뷔 앨범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말 그대로 컴퍼니, 회사란 의미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시인의 소외, 그 다음에 뭐 암각함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잘 표현한 곡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내가 알고 있었던 리키 리 존스의 음악적 분위기가 전혀 다른 아주 독특한 그 울림을 갖고 있는 노래라는 의미에서 컴퍼니를 네, 선택을 했고요. 네, 네. 깜짝 놀랄 거예요. 네. 어, 이런 곡도 있었어? 아마 리키 존슨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 곡을 다 지나쳤다고 봐요. 어쨌든 다시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는 곡이다라고 이제 보죠. 그리고 다음 곡은 이제 실비아 사스의 아까 말씀하신 예, 예, 예. 베르디 오페라 운명의 힘의 파체 파체 미오디오라는 곡 선정해 주셨는데 예. 사실 이제 저는 이 곡을 신미한 수업을 읽고 처음 알았어요. 모르던 아티스트였는데 책을 보고 그래서 이제 타이다를 바로 검색을 해서 들었는데 아까 말씀한 약간 우울한 정서가 있잖아요. 근데 약간 우울한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네. 이제 뭐 누구나 검색하면 다 찾을 수 있는 시대니까 네, 네, 그. 어떤 실비아 사스라고 하는 네. 아주 불세출의 소프라노의 네, 네. 음색을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이 오페라는 워낙 유명한 뭐 앨범들이 많은데 이 곡은 못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곡은 익숙하겠죠. 네, 곡은 익숙한데 실비아 사스가 부른 그치. 거는 잘 모르셨어요. 실비아 사스의 존재는 몰랐던 그래서 꼭 이 곡 들어보시기를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곡으로는 이제 조성진의 쇼팽 프렐류드 네. 15번. 네. 네. 조성진은 한국이 나온 정말 세계적인 아티스트잖아요. 아,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한국의 아티스트하고는 전혀 다른 네. 정말 실력과 네. 역량을 갖춘 네. 그다음에 쇼맨십까지 갖춘 정말 드문 아티스트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조성진의 음악을 우린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
네? 그렇죠. 맞습니다. 유명하긴 한데. 네네네. 그 사람이 왜 유명한지를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네네. 경우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유명세에 그 사람을 평가를 하거나, 그다음에 그러한 측면을 보거나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도이체 그라폰에서 네 앨범인가 나왔죠 벌써? 그 정도 나온 네. 것 같습니다. 네. 그 짧은 시기 동안에 그렇게 열정적인. 그러니까요. 연주 행동 행위를 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그럼요. 것이죠, 저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하나가 다 뛰어나. 그러니까 역시야 네. 역시. 네. 네. 그 중에 쇼팽의 이 발라드는 아주 우리에게 친숙한 곡이기도 한데 네. 조성진의 손을 거친 이 연주는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예. 네. 그 15번은 그 빗방울 전주곡으로도 유명한 네. 곡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피아니즘의 세계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끔 해주죠. 요즘 또 장마 시즌이라서 그렇죠. 또 딱딱 맞을 거예요. 이거 들으시면 정말 시기적절한 선곡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바우 첼로 모음곡 1, 2번. 이거 근데 아티스트가 저는 약간 처음 듣는. 네. 프랑스의 이제 네. 여류 첼리스트인데요. 네. 그 연주를 들어보게 되면 어쿠스틱한 사운드가 얼마나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가, 가슴을 네. 울리는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프랑스의 그 고성에서 네, 그 실제 잔향을 그대로 활용한 네, 네, 네. 그 저 연주를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본 바흐의 첼로 저곡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요. 느낌의 네. 그다음에 거대한 음의 세계, 음악의 네. 세계로 빠져드는 듯한 어떤 느낌을 줍니다, 그게. 그래서 이건 전곡은 아니고 네. 1, 2번만 들어있죠, 아마? 그게?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시간이 좀 안 되는 그런 네네. 길인데, 어쨌든 한 번 듣게 되면 중간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참 빨려 들어간다라고 해야 되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너무나 걸출한 연주. 맞습니다. 네. 저는 그 스타커를 많이 들었는데, 네. 그런데, 이건 또 다른 맛이 네.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네. 좋을 뿐더러, 네. 이게 또 언제 오디오 얘기인데.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은 네. 이 첼로 1, 2번 때문에 네. 오디오 바꾸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되게 이제 다 이것 때문에 이제 뻑가거나 아니면. 네. 처음에, 하는 움직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네. 확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었던 스튜디오 녹음이라는 게 얼마나 건조한 그러니까요. 사운드인가. 네네. 그 다음에 너무나 그 냉랭하고 소리만 들린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네. 이 연주는 그야말로 한 인간이 정말 실제로 연주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으로 그렇죠. 눈앞에 그려지는 것 예, 같은 예. 그 공간이 내가 바로 그 앞에 있는 것 같은 실제감을 네. 좀 느낀다는 느낌에서 굉장히 독특한 연주적이에요. 맞습니다. 저도 이 곡도 저희 이 앨범도 예.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선생님 준비해 주신 이제 플레이리스트 소개를 해봤는데요. 한 곡이 다 주옥 같아서 네. 플레이리스트 제목을 뭐라 하면 좋을까요? 그냥 윤광준의 취향이면 될까요? 그렇죠. 아니 어렵게 이름 붙이면 나도 잘 모르니까. 네. 작가 윤광준의 취향. 최근에 즐겨 듣는. 6월 취향. 그렇지. 저희가 앞으로 선생님 자주 모실 거니까 그러니까 사계라고 생각하고 윤광준의 여름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플레이리스트는. 그래서 가을 때 다시 뵙는 걸로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플레이리스트까지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좀 길게 오디오 라이프 말씀 들어봤는데 사실은 이렇게 한 번만 모시고 다 얘기는 담을 수 없어서 다음에 또 저희가 또 좋은 계기를 만들어서 예, 예. 한번 아까 말씀 잠깐 나왔지만 뭐 이광일 대표님하고 같이 모여서 한번 세 분이서 말씀 나눠도 너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내 바람인데요. 네, 네. 취중 토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저희는 음악 그, 듣고 저 맥주 마시면서 아, 그 사실은 저희 뭐 저희 최초 공개긴 한데 저희가 요즘 유튜브 라이브라고 있잖아요. 그 생중계를 하는 예, 건데 예. 그거를 사실을 선생님 같은 분 모시고 DJ를 할 거예요. 그분이 틀어주는 음악을 듣는데 근데 저희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 병의 술을 가져다 놓고 그게 와인이든 아니면 위스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다 마실 때까지 음악을 듣고 겁니다. 그 한 병을 비울 때까지. 아니 그 한 병은 와인이든 위스키든 다 비우는 게 그러니까 모래시계네. 그렇죠. 네. 고식 그러면 방송이 때까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저희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악 좀 은은하게 뭐 와인 마시면서 이광희 대표님하고 뭐 저희 오디오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또 저희가 해나갈 예, 예. 오디오 이야기들을 또 같이 하면 어떨까? 아유 네. 좋은 생각이에요. 네. 아니 나도 오랜만에 오디오를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유, 예전에 내가 미쳤을 때 생각이 나기도 하고 지금도 미쳐있지만. 네네. 앞으로 미쳐갈 이야기들 저희 미쳐갈 이야기인지 앞으로도 또 할 네. 기회를 해주시면 네. 뭐 얼마든지 하죠. 뭐 얼마든지 하죠. 뭐 얼마든지 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취미가 같다는 거, 그다음에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이야기한다는 게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네. 이제 확인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맨 앞에 우리 심미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런 것이 결국은 다 영향을 미치고 자양이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다움조차 알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그걸 어떻게 보면 접근한단 말이죠. 습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아는 게 아니라 결국 체험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겠죠. 그게. 네네네. 그것이 뭔데, 실체가 뭔데를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효과를 준다고 저는 봐요. 그게. 네네네. 그런 맥락에서 어떤 음악을 들려준 오디오야말로 네. 우리의 신면을 갖추는데 정말 너무나 탄탄한. 네네. 미심이 된다고 난 보는 거죠. 그게. 네,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이 저희가 이 영상을 통해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라서 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20년 전에 평론가 시작할 때 제가 평론가로 성공하고 싶어서 가장 잘 나가는 분의 평론을 복사를 해서 줄치면서 읽으면서 제가 스타트를 했거든요. 그게 선생님의 글이었고 20년 후에 또 제가 최근에 심연 수업 읽으면서 줄치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과 제가 또 20년 후에 잘 성장해서 선생님과 이런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굉장히 뭉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아, 어쨌든 참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맙고 네. 어쨌든 사람이 산다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뭔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전에 우리 선인들, 선배들도 다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눈 내린 밭을 처음 가는 사람은 굉장히 조심해서 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렇죠.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게 누군가에게 선례가 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어떤 네네. 일을 만들잖아요. 그런 면에서 누구에겐가 네. 영향을 미치거나 해가지고 그 어떤 이 자국을 따라오게끔 했다는 것은 참 이야기를 듣는 건 굉장히 기분 좋고 그다음에 안심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게. 오디오 일을 하면서 남과 다른 그리고 기왕이면 좀 한국에 태어났는데 이 한국의 오디오 문화를 좀 조금이나마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연 안개 속에서 저를 약간 등대처럼 계셔주셔서 제가 잘 쫓아가고 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책들 좋은 강의 많이 이어가 주셨으면 하는 후배의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건강하십시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